자 이제는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빈펄랜드. 빈펄랜드. 호치민에 와면. Thank you. Excuse me, you check in? No. Deeper land? Yeah. Maybe over there. Okay. Thank you. 리조트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 완전 놀이공원 기분이다. 여기 근데 죽인다. 페이 카드 오케이? 오. 페이 더 카드. 완전히 오예야. 많을 것 같아. 오야. 팀플랜. 여기 저기 배 타고 들어가는 거 같다. 맞아요. 저기요. 저기 쪄서. 와. 와. 한국에 약간 에버랜드 같은데. 야, 비니. 그거 레전드다. 그냥 섬을 사 버려. 비니 베트남 최고의 최대 기업이래요. 빈.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거기에서 만든 이런 테마파크. 여기가 라트랑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그랬지? 후쿠오카인가? 네. 하노. 아야. 나 실 계약 샀댄다. 이거 무슨 배야? 쾌속선. 대학에 예약이 없다고? 내가 금방 갈걸? 10분인가? 응응. 뭐 담배를 핀다고? 뭐 그러게. 아 재영은. 내 담배를 핀다고? 저기 노스모킹 써 있는데. 아저씨 뭐라고 해주세요. 아저씨 너무 좋게. 아 진짜. 와. 어 심지어 바닥에다 버려. 와 레전드다. 여기 바닥에다 버렸어 담배. 딴 데 아닌가? 아 있어 자리가. Let's go. 근데 개빨리다. 바다 이뻐요. 죽인다. 아 근데 사이즈가 진짜 크네. 심지어 이게 다 짚고 있는 거야. 물 들어가고 싶죠 빨리. 어 빨리 수영하고 싶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파리, 아쿠아리움, 스타벅스 다 있대. 야 근데 사이즈가 크니까 좀 압도되는 게 좀 있네. 이 문 사이즈 봐. 짱 커. 와 왼쪽으로. 야, 애기들이잖아. 겁나 재밌겠다. 워터 슬라이딩이 재밌지. 여기래 여기. 왜? 이거 가방 안 들어가겠는데? 갈아입는 거는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주나? 그런 거 같아. 가자 이제 그 저 워터슬라이딩부터 타러 가자. 미치겠다 지금 누워서. 야 근데 여기 따뜻하네. 서양 누나들이 또 있네. 한번 돌아보자 한 바퀴. 근데 아 넓네. 그러게 엄청 크네. 맞네. 야 큰일 났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20kg 넘거나 50살 넘으면 안 된대. 여기? 재민이 까비. 아 재민이 컷. 재민이 키에서 컷. 미안해 나 중국에 컷 당한 거 같아. 야 배에 힘 좀 넣고 있어 봐. 배에 힘 넣어. 너 내 앞에서 까? 안 된다 그래서 나 혼자 차고 왔는데 얘기. 야 아저씨들 안 된대.
우와 뭔가 멋있지 않아요? 아 진짜 힘들다. 오늘도 알차게 나트랑에서 휴양을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기 있는 한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한식당 와우 줄서 안에 들어가봐. 와 너무 맛있어요? 나는 근데 먹을 거 진짜 내가 좋아하나 봐. 너무 행복해. 너 다른 거 말고 딸기국수 진짜 맛있는 거 딱 발견해서 먹었을 때 너무 이 여행을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기 안 왔으면은 이 맛을 내가 모르고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전 세계에 난 이거야. 가서 누굴 만나냐. 난 코미디 만난 것도 괜찮고 네? 그냥 이쪽에 삶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묻는 게 궁금하고 재밌어. 뭔지 알지? 현지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진짜 감명 깊었던 게 그 호텔 앞에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토바이가 불빛내면서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행하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노는 거, 즐기는 거, 먹는 해봐야 거 돼, 해봐야 돼. 이거 진짜 해봐야 된다. 아 하여튼 베트남에 4일 있었는데 되게 정들었고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좀 정들은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여행지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